디저트 먹방으로 감이 지금 너무 좋더라고. 근데 감이 되게 많이 샀어요. 근데 감을 딱 먹을 때,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, 딱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, 말캉말캉한 거 있어요. 말캉한 거를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딱 겉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, 말캉말캉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, 꼬다리를 따고요. 꼬다리를 따고 가장 쉽게 까는 방법은 뒤에서 이렇게 십자를 내면 돼요. 십자를. 왜 이렇게 칼질도 못하지? 십자를 내면 이렇게 칼질 바보처럼 하지? 이렇게 사과 쪼개는 것들 이렇게 방대 옛날에 바꿨죠. 이렇게 해서 단감을 이 방법이 제가 다 먹어봤는데 제일 쉽더라고요. 이렇게 가운데 꼬다리를 따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제 감은 한 두 개 정도? 두 개 정도밖에 안 먹을 거예요. 디저트로 쪼왕님 어서 오세요. 근데 감이 진짜 맛있을 때라 홍진은 이런 감 그냥 사다가 냅두면 홍시가 돼. 밖에서 달죠. 아니면 이것보다는 약간 고봉감 고봉감이 맛있대요. 어서오세요. 북극곰 사랑 오신 이거예요? 맨날졸라님 안녕. 아 제가 원래 목디스크가 있어요. 목디스크가 있는데 어제 방송하려고 이제 친한 언니 집에서 자고 오는 길에 버스 잠깐 졸았거든요. 근데 목이 이렇게 꺾인 채로 잤어. 그래서 딱 깼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야. 그래서 그래도 방송해야지 하고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. 목이 꺾여갖고. 그래서 또 마침 메로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언니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메로니가 알았어요 이거 끊더라. 알았어요 이거 끊는 거야. 어? 말나 어떡하지? 그래서 막 셋째만 들어와도 애들한테 나 목 아프다고 방송 못한다고. 아니 그러니까 언니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막 끊더라.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. 빨리 알려줘야겠다. 솔직히 막 그래서 막 세팅왕 애들한테 막 얘기했지. 나 오늘 방송 못한다고 너무 아파서. 은성전이래. 아 근데 원래 한 번씩 꺾여요. 한 번씩 꺾이는데 이게 문제는 하루 가냐 이틀 가냐의 차이거든요. 오늘은 다행히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해서 지금 나 아직 사실 아파요. 아픈데 어떻게 방송 시간은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선생님이 수영 같은 거를 권하더라고. 수영 꼭 하시라고. 저번에도 왜 말씀드렸는데 수영 안 하시냐고. 제가 방송 시간 또 왜 유튜브 편집하고 이러는 시간이 없어서 따로 시간 내기 너무 힘들거든요. 가급적이면 운동하면 좋긴 한데 수영장도 사실 너무 멀리 있고 돈이 아프면은 할 수 있는데 자다가도 너무 멀어. 감이 되게 달아요. 그리고 말캉말캉한 거 제가 맨 처음에 감 고르는 법 알려드렸죠. 말캉말캉한 거 드시면은
물론 단감 자체가 달지만 더 달거든요. 약간 단 느낌이 더 많고 말캉말캉하고 부드럽고 하니까 단감 이빨 아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. 야, 오신데 반가워요. 안녕. 아니, 근데 비가 언제 왔대? 나 자고 있나 보니까 비, 왔다 갔다. 나 아까 돌아다닐 때 비 안 왔거든요. 에비스님 3개 감사합니다. 먹었다 한 입에 쏘기야. 아까는 쌈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먹은 거고. 유튜브에서 김아이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. 제 머리에요, 제 머리. 아, 감남 있어요, 진짜? 감도 맛있겠다. 원래 집감이 제일 더 맛있거든요. 왜냐면, 보통 이렇게 나오는 재배되는 감들은 땅에 감나무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집감은 감나무가 딱 하나만 열려있잖아. 그래서 되게 달거든요. 저희 시골에 있을 때도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감나무 딱 하나 있었어요. 근처 아무것도 없고. 근데 그 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되게 달아요. 나무 하나가 그 근처에 땅에 있는 그거를 다 먹으니까 진짜 달거든요. 좋겠다. 집 앞에 감나무 있잖아. 다다음에 될 것 같다고. 다다음에 되겠죠. 쪼왕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. 멍치지 마요. 언제 없어하고 왔어요. 이번 달에 해줘요. 이번 달 베비 못하잖아. 이게 진짜 말랑말랑했어. 네, 묘하다님 말씀하세요. 묘하다님 술 취했지? 지금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지금?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지금? 아, 진짜 저 바람 아무한테 다 밀당하고 난 빼줘. 난 빼주겠어요. 지코랑 밀당해. 지코랑. 아, 나는 사람들 남자들이 술 먹고 저런 거 너무 싫어. 막 떠보는 것처럼. 나 지금 딴 여자랑 술 먹고 있는데 단둘이 1대1로 술 먹고 있어. 막 이런 거 있잖아. 왜 연락하냐고. 연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. 장난치삼? 네, 제철과일 좋아요. 그리고 제철과일이 제일 맛있어요. 왜냐하면 물론 요즘에 하우스 같은 거 때문에 컨센트 필드 있죠. 저희 모아다님 있잖아. 원래 사실 하우스 때문에 솔직히 과일에 대한 이제 그런 계절이 이제 없어졌긴 했는데, 아직까지 약간 제철에 나는 과일이 맛있긴 해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숨기고 안 해요. 말씀드려요. 근데 먹방에서까지 제가 굳이 그런 언급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왜냐면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는 건데,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은 저와 또 저희 팬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굳이 막 그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. 그
그리고 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먹방에서까지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. 라임님 안녕하세요. 되게 그룹 특이하죠? 저희 매니저들 웬만하면 다 안 주거든요? 뭐 관련 질문이나 반말하시면 드리니까. 달달해. 지금 딱 제철가을이라 그런가 봐. 우리 비익준님 안녕하세요. 내가 신기하게 생겼다고요? 신기하게 생긴 얼굴 아닌데. 난 흔한 얼굴 아니에요? 옆집, 뒷집, 앞집. 나 흔한 얼굴인데. 아, 외계뽕님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겉에 조금 말캉하고 안에는 또 사각거려. 보여요 색깔이? 겉에는 좀 진하지. 그리고 안쪽은 좀 하얗고 겉에는 말캉하고 안에는. 아, 민구 오빠님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씹는 식감도 있고 부드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이 감의 맛은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설명해드리기가 좀 맛있어요. 대짜가리라. 다음 마지막 감을 먹고 딱 감은 두 개가 적당한 것 같아. 요즘 좀 다이어트 하느라 아픈 것도 있지만 다이어트도 하고 있거든요. 운동해야 돼갖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. 이제 운동하려고. 우리 미미님께서 10개 초코 냠냠 감사합니다. 어릴 때였어. 어릴 때 힘내자. 다이어트 해야 돼. 간지님 네 감사합니다. 안녕. 맛있다.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민고 오빠님 왜 그래요 진짜. 어, 기다려 씨 안녕. 두 개밖에 안 먹었거든. 자, 당근 끝.